바다를 만들려군요. 싹을 내려주었습니다. 숲을 만들려군요. 어쩌면 그들이 더 신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래서 절 그녀에게 보내셨군요. 자네가 존재한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자네의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자네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? 어땠나? 다시 태어난 자네 부인을 만나보니 똑같았습니다. 말투, 행동, 취향, 그리고 아이들과 치불놀이 하다가 등기에 난 상처까지도요. 그래서 삼신이 된 것을 후회하나? 후회가 되네요. 이번 생도 저번 생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과거로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로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거네. 그녀도 현재를 사는 것처럼 이제만 눈앞에 지금을 살게. 왜요? 뭐 그렇게 살면 저한테 상 주십니까? 일이 마무리되면 원지로 돌아갈 생각도 있지. 일을 마무리해야겠지. 다시 태어난다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. 모든 건 하늘의 뜻이겠지. 모든 건 하늘의 뜻이겠지. 당장은 자네의 부분에 주시라. 또 모르는 거 아닌가? 또 모르는 거 아닌가? 또 모르는 거 아닌가? 한 분씩 말해도 될 것 같은데. 아이 필요하신 분?